영어 얘기보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전치사를 모르고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걸 이 전명구라고 하는데, 영어 문장에서 여러분 전명구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또 잘 나오는 게 여러분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명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느 문장에서든지, 특히 문장이 좀 길어졌다 싶으면 반드시 존재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전명구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서 독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명구가 문장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이 전명구는 해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장은요, 2022년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력평가, 즉 전국연합모의고사 2022년 3월치입니다. 자, 문장이 18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하나의 지문에 전명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몇 개나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약간 좀 축소를 해봤거든요. 아, 한 지문이 문장 전체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전명구가 몇 개나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nd the International Enquirer, 이게 하나거든요. 전명구 하나, 그 다음에 전명구 둘, 그 다음에 전명구 셋, 그 다음에 11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문 18번 지문 하나에 문장의 전명구가 이 빨간 게 이렇게 치는 게 전명구예요. 여러분, 즉 독해나 해석 공부를 하더라도 어찌해야 되겠다? 반드시 전명구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이 19번 문장에서도 이 전명구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열다섯 개. 19번도 여러분 제가 전명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명구 엄청나죠?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렇게 전명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에 이렇게 많은 전치사가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이 전치사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해석을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러죠.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이렇게 많은 문장에, 모든 문장에 전치사가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치사의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뜻만 알면 돼요. 뜻, 여기에 나와 있는 뜻. 전치사가 대략 한 26개, 뭐 고등학교 수준까지 해봐야 약 30개 정도가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부터 많은 전치사를 봐왔을 거예요. 근데 이 전치사 뜻은 알고 있어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죠. 어쩐다고요? 뜻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증거를 한번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장을 약간 좀 쉬운 단어로 제가 이렇게 길게 써놔 봤습니다. 단어는 다 알 것 같아요. 이 문장이 해석이 불가능하시나요? 가능하시나요? 혹시 불가능하시다면요, 여러분 전치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랫 문장은 어떤가요? 혹시 이 아랫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위 인 문장은 해석이 안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치사의 해석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래에 나오는 이 4, 5, 6 문장하고요, 여러분 이 위에 나오는 1, 2, 3번은 같은 문장입니다. 자, 어때요?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여러분 전명구를 표시해 놔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1, 2, 3번하고 이 4, 5, 6번 문장이 같은 문장이 알 수 있겠죠. 그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전치사의 두 가지 뜻, 이 전명구는 여러분 모든 문장 안에서 딱 두 가지 뜻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치사의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명구는 딱 두 가지 뜻입니다. Under desk 이러면요, 책상 위에라는 뜻과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이렇게요. 이게 해석이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나 또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with above 그러면 여러분 책을 가지고 또는 책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공식이 뭐냐면 이 전명구가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대부분의 해석이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쩐다고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요.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 책. 자, 이 명사, the book이라는 명사 뒤에 뭐예요? on the desk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탁자 위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남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렇게. 저 이렇게 명사대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주로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자, 우리가 금방 배웠던 이 전치사의 두 가지 뜻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 문장을 해석할 줄 안다면 위의 문장은 쉽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자는 사주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책을 이런 식으로요. 그럼 1번을 해석해볼까요? 자, 그 남자. Beside her, 그녀 옆에 있는 사줬습니다. 그 소녀에게 at the office, 사무실에 있는 책을 at the bookstore, 서점에서. 어때요, 여러분? 4번 문장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장을요. 똑같은 문장인데 전명구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자, 5번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흡연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자, 이 5번 문장을 해석했다면 이제 2번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그 학생들 학교에 있는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흡연하는 것을 with a book 책을 가지고. 6번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여러분? 그 소녀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as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때문에 그 소년이 끝마쳤기 때문에 그의 숙제를. 근데 여러분 3번 문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그 소녀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교실에 있는 끝마쳤기 때문에 그의 숙제를.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약간 뭐예요? 전명구로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전치사의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 만나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모든 문장에는 뭐예요?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 전치사의 기본 뜻만 알면은 모든 전치사는 두 가지로 주로 해석을 한다. 어디어디에 또는 어디어디에 있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